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FOMC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이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물론 뭐 반등에 좀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결과와 시장 흐름에 대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11월 FOMC 결과에 대해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과 또 정책적인 일관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완화 여지를 천명을 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는 느리지만 더 높은 금리를 향해 갈 것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높은 금리가 시장의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되는 거고요.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과잉 긴축이 더 낫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그 FOMC 이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시장의 기대감이 좀 앞선 측면이 있는데 뭐 금리 인상 중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금리 이제 하향 뭐 이런 부분들까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1월 FOMC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는 연준이 향후의 정책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지표의 추이에 중요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이제 고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길어질 상황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시장이 받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FOMC 이후에 이제 그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고용보고서를 보면은 실업률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은 좀 둔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고용률의 위축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아직까지 고용에 대해서는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연준의 정책 효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서서히 고용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연준의 아직까지 이런 고용의 지표들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엔 좀 이런 측면이 있고요. 결국 향후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FOMC 이후에 조금 이제 매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락으로 좀 하락을 나타낸 바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좀 영향을 주는 건 달러 약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도 사실 어제 오르고 이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 달러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인데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FOMC 이후에 사실 시장의 시선이 연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각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후반이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화권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당국이 또 이를 부인했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래서 사실 어제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금요일 날 이제 그 홍콩 증시도 급등을 하고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그 당국에서 이제 뭔가 그 자청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 기자회견을 열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야, 투자 심리가 또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였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제에도 중화권 증시는 또 계속해서 이런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중화권 증시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이제 지금 중국 증시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양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가 좀 무산이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네. 전망이 이러한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어떤 경기의 부정적인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사실 경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겨울을 앞두고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반년 만에 4천 명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통제도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광둥성의 광저우시가 3년 만에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봉쇄령이 내려지는 또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이제 방역 이후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증가율이 계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중국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는 이런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그 방역을 좀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의 중국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특히 이번 주 말인데 이제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행사입니다. 네. 예, 중국 경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소비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 행사에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광군제 행사가 중국의 내수 경기 측면에서 어떤 바로미터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에서 그 이런 부진을 내수에서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군제 행사에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나는지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미국의 중간선거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을 좀 분석을 해주시고 이번 주에 이 중간선거 말고 이벤트가 또 있죠?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미국의 중간선거가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이제 경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지금 미국도 뭐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가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대통령의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회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이 계속해서 공화당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하원은 아마 공화당이 유리한 측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상원은 지금 이제 일단 박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뭐 예상을 보면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좀 장악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이렇게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향후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조금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공화당도 뭐 대중국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간선거 이외에 이번 주에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10일 날 발표되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입니다. 네. 결국 이제 CPI가 6월 달에 이제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굉장히 완만했죠. 그 하락 속도가. 그래서 아직까지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10월 CPI에서 주목할 사항이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앞자릿수가 이제 바뀌는지 여부.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앞자릿수가 바뀌는지 상승률에.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전망치를 보면은 7.9%예요. 아,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죠.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시장에는 그 심리적인 그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에너지 또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전망치는 6.5%로 전월보다 한 0.1%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근원 CPI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근원 CPI는 처음으로 하락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완화가 여전히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은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10월 CPI 지수 발표 여러분께서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반등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미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갈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증시가 최근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를 비롯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5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매수 못지않게 공매도의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죠. 공매도의 비중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은 외국인의 매수와 또 쇼커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여기 이 배경은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어떤 비중 조정.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타이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차이나 리스크가 좀 이제 불거지면서 네. 자금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 그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다른 이머징 시장 쪽으로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7월 이후에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08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네. 결국은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 이머징 시장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그 지금 시장의 상승에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연중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세를 나타냈고 결국 지금 이제 시장은 6월, 7월, 그러니까 이전 저점대예요. 이번 저점대 말고 이전 저점대인 2,300포인트 수준을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런 흐름이 조금 이제 마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과하게 우리가 이제 과하락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근접을 했는데 코스피 2,400포인트 내외에서 121선 이동평균선이 이제 거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저항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러한 저항대를 뚫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지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매크로 여건의 그 불확실성에 따라서 동반하락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뭐 낙폭과대라든가 펀더멘털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세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도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기업들의 차별적인 강세. 이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네. 2차 전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이런 업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별적인 강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양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또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보듯이 뭔가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적인 측면에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이런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접근도 나타나면서 시장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저항대를 뚫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실적의 기대 이상인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